요 미스터 블루도 월봉에서 마찬가지로 빵 이렇게 이제 됩니다. 그죠?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기에 이제 막혀 있는, 닫혀 있는 자리가 형성된 거거든요. 아까처럼 딱 보이시죠?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 관계가 딱 들어오죠.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급락이 딱 뜹니다. 이제 주가를 이제 여기 요 봉, 보이십니까? 요 봉. 그러니까 요 봉이 앞서 봤던 거에 대해서는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간다면 얘는 여기서 한번더 1을 빼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, 실제적으로 이제 4,000원대부터 지금 1,875원이면 약50% 이상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십니까? 사이의 봉이 빵. 2,700원대가 뭐예요, 이제? 저항에 지금 잡혀있죠. 그럼 요거를 2,700원 표시해 놓고, 여기 요 정도 자리 되어 있다. 한 2,900원, 2,700원 되는데,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애들이 그림을 이렇게. 아이씨.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요렇게. 이렇게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를 보면 넘기다가 빠지고 넘기다가 빠지잖아요, 그죠?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위에 자리가 얼마였나요, 아까 전에? 여기 이제 4,050원이잖아요. 그 4,050원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.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도 지지가 딱 받죠. 이 세력의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얘네들이 항상 이런 중요한 가격대에서, 자, 보세요.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빵 튀고 버리거든요. 빵 튀고 버리죠. 다음날 그 상한가 가버리죠.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거든요. 이게. 얘네들이 지금 맨 밑에 매직 가격이 얼마였어요? 2,900원, 3,000원, 6,000원. 6,000원 1차고, 여기. 6,000원대에서 요렇게. 봉이 보이시죠? 요렇게. 오늘 요거는 이익 실현 봉이로 봐야 됩니다.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나올 수 있어요. 이제 고가 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목표가가 제가 판단했을 때한 얘네들이 한 8,000원을 보는 것 같아요. 8,000원. 거의 다 왔어요, 지금. 지금 자리는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. 자,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면서 요거를 또 한번 더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